한 차량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구급차가 삐용삐용 사이렌을 켜고 달려가는 그때! 왼쪽에서 검은색 차량이 달려와서 구급차와 정면 충돌을 합니다. 차량이 순식간에 전복되면서 타고 있던 사람과 이동 침대 등이 한꺼번에 이렇게 튕겨져 나옵니다. 사람 나왔어. 현장 참혹합니다. 두 차량 모두 뒤집어친 채 내동댕이 쳤고요. 부품도 사방으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교차로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고라 두 차량 모두 피할 새 없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설마. 안타깝게도 행인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요. 아유, 구급차 직원 또 이송되던 환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숨졌습니다. 구급차 운전자는 생명을 건졌고요.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이나 약물을 복용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